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 그때여 춘향이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속대머리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른 일장 서른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머리 제일 이뻐. 그 기억에 떨구망이 이상한 음대면 안 돼. 예. 다시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눈물로 준행 형상 살펴보니 준행 형상 그렇지 살펴보니 속대머리 귀신형 잘 안 되시면 또 다음 주에 또 요걸 또 복습을 하시고 또 하시고 자꾸 이렇게 밀려서 자꾸 또 그렇게 하면 이게 하면서 또 덧붙이고 하면서 또 덧붙이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때요 준양이는 시작!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속대머리 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유, 재밌습니다. 배우는데. 예.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네. 그러면은 저 조금 남았으니까 한 5분간이라도 북을 네. 쳐보셔요. 네. 우리 저기 손 선생님이 쑥대머리로 배운 데까지 하시고 네. 저 우리 두 분 저 회원님께서 중머리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중머리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렇게 실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해보시겠어요? 이건 처음에는 무장단입니다. 그때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여기는 도섭창으로 창조로 그냥 하시는 거고 준양 영상 거기부터 중물입니다. 자, 시작. 그때여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준양 영상 살펴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